네, 총 5개 종목 지금 하락 또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네오크레마를. 네오크레마. 네. 맞습니다. 네오크레마가 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나? 지금 오늘 좀 3%대 좀 빠지고 있고요. 동안의 주가 상황 살펴보면 글쎄요, 뭐 작년 뭐 한 3월 그 저점 대비해서 또 그 가격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 네. 최근에는 좋네요. 좋은데 뭐, 네 답보 상태를 보이고 그, 있네요. 저도 지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살이 원래도 많았는데 쪄서 지금 계속 이 넥타이를 중앙으로 하는 게 단추가 비엔나 소세지처럼 열려서 배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로 집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콕하면서 배달음식만 계속 처먹처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 종목과 연관성이 네, 있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물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연결고리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 귀중한 시간. 그러니까 당류를 섭취해도 제대로 된 당류를 저처럼 막 그냥 막 단 거 막 그냥 땡기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막 다 먹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단추가 좀 있으면 발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류를 당이 우리 몸에 필요한데 당을 잘 섭취를 해야 돼요. 이 네오크레마는 지금 일단은 저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인데 건강기능식품 주들이 지금 좋아요.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가장 좋았었던 그때가 있었고 약간 초반기에 면역력 강화 얘기 나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뒤로 약간 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 좋습니다. 보니까 성도 지금 2% 오르고 있고 노바렉스 3.08% 오르고 있고 그리고 콜마 BNH 0.69% 오르고 있고 자 지금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네오크레마는 요 그 건강 기능 식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든 회사인데 그 갈리코당이라고 네. 이 그 당류인데 그 엄마의 그 모유에서 아이가 신생아가 먹는 그 탯줄을 통해서 먹는 그 성분에서 추출한 그런 당 아주 건강한 당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여러 부분에 쓰이게 되죠. 근데 네오크레마는 왜 제가 지금 저기 했냐면 성이나 지금 노바렉스나 콜마비엔치 그리고 아까 안 말씀드린 게 또 뉴트리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 초반부에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 조정을 작년 여름부터, 초여름부터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네오크레마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물론 상장을 2019년 8월 달에 했는데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게 네오크레마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쉬었던 건강기능식품 그 완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OEM, ODM 하는 그 업체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오크레마는 조금 쉴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뭐 기술적으로 과열로 판단을 하는 RSI도 지금 네오크레마는 혼자 70 이상으로 과열권에 있고 나머지들은 사실 그 부담이 없을 정도로 빠져 있거든요. 콜마 BNH는 지금 RSI 과열권 지표가 47까지 빠졌고 뉴트리도 43까지 빠졌고 그리고 성도 40까지 빠졌고요. 노바렉스 55입니다. 그나마 높은 노바렉스가 55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열을 다 시킨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오크레마로 그 수익을 내신 분은 뭐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뭐 성장성에 베팅해갖고 그냥 쭉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스위칭을 해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면 가능하면 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네오크레마에서 이제는 저기 성이나 노바렉스나 뉴트리나 콜마비엔이치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들고 가장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은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건강기능식품 안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뭐 이런 의견을 드린 거지. 뭐 굳이 이게 네오크레마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좀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네오크레마보다는 조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실적이요? 네. 아, 건강기능식품주의 실적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네, 왜 그러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이 그 코로나19 국면 한 중반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방송을 많이 했어. 홈쇼핑에서. 틀면은 전부 다 무슨 크릴 오일 맞아요. 무슨 비타민 홍삼은 너무 기본이고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홈쇼핑이 그 저기랑 똑같아요. 면세점이랑 똑같아. 그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돼도 정률적으로 정액으로 수수료를 내요. 임대료를 정액으로 내고 그거를 그래서 저기 판매량에 따라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잠깐 바꿔줬어요. 면세점 업체도. 근데 이 지금 요 건강기능식품이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홈쇼핑 들어가려면 홈쇼핑에 그냥 정액 수수료를 성급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판매량에 따라서 또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은 나눠 먹기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입점해 있으면 돈은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방송을 하면 수수료가 나가고 그래서 지금 영업 마진이 다 줄어들었어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하려는 게 전부 다 공식 자기네 그 자사모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자사모를 키우고 있는 그 과도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익이 다 줄었다. 그래서 자사모를 성장을 먼저 시킨 애들만 조금씩 이제 실적을 내면서 빠져나가겠죠. 지금 왜냐하면 그 뉴트리도 그렇고 다 지금 대부분 홈쇼핑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뭐 노바렉스는 사실 저기가 높죠. 저 토종 저기잖아요. 토종 네트워크. 그쪽이 강한데 다 달라요 좀. 근데 홈쇼핑 비중이 좀 높은 애들이 좀 안 좋다. 지금 노바렉스가 제일 강한 것도 약간 오프라인 조직으로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강한 부분도 있다. 아까 토종 네트워크 다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토종 그 외국계는 아메이가 있고 예. 우리나라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1위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거기를 잡고 있는 쪽은 좀 홈쇼핑보단 낫다. 참 신기하게도 그 의학 전문 프로그램들 이렇게 좀 편성되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바로 돌리면 채널에 홈쇼핑 방송에 그 식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들이. 아 의학 방송에 나오면 네, 바로 홈쇼핑에서 나와요. 바로 채널 돌려보면 마침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그거 관련한 제품들이 쫙 방송에 홈쇼핑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같이 혹시 네, 그 하여튼 뭐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홈쇼핑 방송을 많이 해도 수익 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치열해져서. 서로가 방송 왜냐면 이 건강기능식품 방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온라인 비대면 사회가 돼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라이브 방송 해가지고 다 팔려고 하니까 온갖 것을 다 팔고 있어요. 정말 화장품부터 여행상품까지 안 파는 게 비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안 파는 게 없어요. 이제 시간을 그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건강기능식품을 짜놓은 전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거기를 하니까 뉴트리 것도 팔아야 되고 서원 것도 팔아야 되고 노바렉스 것도 팔아야 되고 콜마비엔에이치 것도 팔아야 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실적이 조금 그 예상보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려고 사람들이 면역력에 관심을 갖는다. 그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그 부분을 못 이긴 거예요. 홈쇼핑의 경쟁 심화로 인한 그 악화를, 마진 악화를 이길 정도로 파이가 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게 좋은 거죠. 아까 보시다시피. 미리 6개월 정도 조정을 싹 해놨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오크레마보다는 조정을 쫙 받아놓은 그쪽을 좀 이동하는 게 어떤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뭐 스스로 핀잔까지 스스로 도시 주시면서 네. 분석해 주셨어요. 네오크레마.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당장 뭐 피해야 된다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뉴트리나 뭐 콜마 비엔에이치 노바렉스 등등 이런 조금 더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까 성 노바렉스 뉴트리 콜마 비엔에이치도 보세요. 그때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심할 때 그때 과열권에서 샀어 보여요. 지금 몇 개월을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교훈으로 삼아서 네오크레마도 지금 과열권이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렇게 뜨거울 때는 신규 매수는 금지죠, 이거. 그럼 지금 그쵸? 가격에 좀 피하면 될까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무조건 금지고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팔까를 지금 고민해야죠. 뭐 지금 당장 파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거의 최고가잖아요. 거의 지금 손실 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방금 사신 분 빼고는 지금 거의 손실 보신 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와이런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K옵션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 떴던 산업들 있잖아요. 네. 메타버스, VR, 무슨 XR, AR 이런 것들 지금
엄청나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그 캐시우드 누나는 더 사던데. 전 뭐 캐시우드 누나 우리나라에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캐시우드 누나가 직접 뭐 이걸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아, 보고 있을 수도 있나?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말하면은 캐시우드 누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장기 투자의 뭐 나중에 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에 오르지는 못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급락하는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시 또 싹쓸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우주 관광에 관련된 버진 갤럭틱이라든가 로블록스 같은 우리나라에 따르면 제페토 같은 거 메타버스 플랫폼. 근데 이건 정말 이런 투자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화끈하니까 화끈해서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걸크러시여가지고 외모도 되게 걸크러시하게 생기셔서.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너무 이런 것들이 워렌 버핏이 애플의 비중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나 이런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케찹 이런 거 안정적인 게 있는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미래 산업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로블록스의 차트나 아니면 페이팔 홀딩스, 페이팔 우리 결제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모바일 결제할 때.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페이팔은 2020년도 3월달 팬데믹 이전 그 밑바닥을 거의 갔어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서울 옥션이 있었고 그렇죠. 스케이 옥션이 나중에 상장했잖아요. 네. 서울 옥션도 이제 그동안에 2020년 3월달부터 해왔던 그 흐름이 일단 일단락 됐다. 뭐를 보고 말하냐면은 2020년 3월달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10개월 선을 처음 웃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끝나가는 구간 속에서 과열권이었고 이게 왜 부각이 됐냐면 NFT 때문에 부각이 된 거잖아요. 우리 미술품 솔직히 저도 근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그 미술 학원을 다녔어요. 보내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미술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막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자기가 전시회를 한다고 데려가셨어요. 데려갔는데 지금 그 20년 전인데 그 당시에 그 한 점을 300만 원에 사라고 유혹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표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300만 원이 지금 얼마인가요? 100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친밀감이 있고 교사였지만 그렇게 나오니까 좀 어머니들이 더 표정이 언짢으셨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게 한 점 가격이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 솔직히 그 집에 있는 내 그 똥기저귀 갈고 있는 애가 똥을 발라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일반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수억 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잖아요. 네. NFT. 네. 그래서 서울 옥션이 저렇게 날아간 거예요. NFT 딱지를 붙여가지고 한 수억 원, 그러니까 수십억 원이라고 하죠. 수십억 원짜리 그림 한 점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를 조각으로 다 쪼개요. 네. 다 쪼개. 그다음에 그거를 추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얼굴에 눈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바지가랭이 천 쪼가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미술품을 일부 뭐 상류층이나 이런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NFT 조각으로 대중적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시장.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게 그 그림을 조각도로 갈라가지고 그 조각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물은 네. 보관해 있고요. 보관되어 있고요. 네. 그 NFT 붙인 그 딱지 붙인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또 되팔 수도 있어요. 네. 그 값어치가 오르면 조각의 값만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NFT 이슈를 엄청 떴는데 아까 봤듯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로블록스 아니면은 그 온라인 모바일 결제 페이팔 그리고 우주 관광 막 이런 거 있죠. 지금 우리 너무 우주 관광이 될 것 같진 않은데 될 것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버진 갤럭틱 그게 전부 다 밑바닥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서울 옥션, K 옥션도 아무리 NFT 시대에 그런 뭐 그게 좋아요. 미술품이 대중화되고 이런 시대로 가는 건 맞는데 네.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팬데믹 때 굉장히 강하게 이슈를 받아가지고 이슈발로 올랐던 것들은 네. 지금 상당 부분 꺼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더군다나 K옥션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NFT가 가장 뜨거울 때 서울옥션이 제일 뜨거울 때 K옥션이 상장되었다는 그렇죠. 게 중요해요. 네. 그때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았고 맞아요. 몸값을 최대치로 받았을 가능성이 네, 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든 구간에서 만약에 보호예수 물량까지 풀린다면 그건 악재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스토리였잖아요. 이게 상장하자마자 계속 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이 더 좋아요. 거래량이 살 게 없는데 보호예수 물량 풀린 거 그걸 사버리거든요. 뭐 보호예수 물량을 꼭 굳이 팔지도 않겠지만
판다고 하면은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려버려요. 근데 이렇게 K옵션처럼 하락세로 접어들여버리면 여기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뿜어져 나오게 되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부터 팔 수가 있는 건데 팔고 싶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공모 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 사주나 이런 것들. 네. 그럼 팔면 물량이 나오면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이게 차트나 이런 게 하락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달라요. 자이언트 스텝은 보호예수 물량이 오히려 거래량 활성화로 돼버린 거고 올라가는 추세니까 K옵션은 내려가는 추세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면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옵션도 지금 끊겼다. 일단 아예 흐름이 끊는 건 아닌데 처음으로 2020년 3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10개월 선을 이탈하는 기술적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K옵션 지금 가격에 피할까요? 지금 가격에 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뭐. 근데 이게 또 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K옵션을 첫날 사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걸 항상 얘기 드립니다. 네. 그거 이 K옵션의 손실을 K옵션으로 만회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여기다가 지금 쏟아부어가지고 묶이면 안 됩니다. 서울옥션 그렇죠. 서울옥션, K옥션 지금 같이 NFT로 부각이 엄청 됐어. 서울옥션 워낙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가지고 그렇죠. 네. NFT, 메타버스, 뭐 우주 관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한풀 꺾이고 캐시우드 같은 누나야 돈이 많으니까 계속 사들여서 단가를 엄청 낮추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가 캐시우드 누나를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다르게 뭐 행동을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그러면. 자, 일단은 뭐 앞서 네오크레마도 그렇고요. K옵션도 좀 빨리 좀 피하실 종목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하신 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